북한의 그 동호회인부 중에서 그, 가장 열심히 하는 이준 선생님이 게임을 지금 준비 중이시네요. 동지가! 영희 선생님 어디 갔어? 지금 워밍을 안 하고 바로 게임에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게임에 진행이 들어간다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예상 시간보다 한 시간이라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 동호인분들이 그 규정에 지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자준 선수가 김자준 선수한테도 그 이준 동호인분이 많은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 동호인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더 잘하시는데 확실히 대회 나오시니까 그 드라이브나 스트로크이 평소 치는 거에 50%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 선생님? 이준 네. 선수요? 네. 지금 다행히 상대방이 굉장히 그 강한 플레이어는 아니긴 한데요. 엄청 잘한대요. 아니 엄청 지금 아직까지 지금 스코어상은 김명호 선생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아웃이네요. 스마일 너무 좋으시네요. 예. 지금 아까 살짝 얘기해봤는데 이진 회원님이 햄스트링을 좀 다친 상태여갖고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김명환 동호인분이 아직 컨트롤 정을 못했는지 아직 무브먼트가 네. 지금 자연스럽지는 못하세요. 이준 회원님이 5-0입니다. 지금 이준 회원님은 지금 홈코트인 상태입니다. 아, 럭키샷도 잘 들어가고요. 김명환 동호인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회를 안 나와서 명환 씨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은조 언니께서 김명환 회원이 굉장히 잘 치는 동호인 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잠깐만. 아, 지금. 빨리 앉아. 지금. 앉아. 지금. 네. 저 좀만 있다 올게요. 김명환 회원님이 다리가 굉장히 빠르시다고. 네. 두 분 다 빠르신 분 같네요. 네. 지금 3-5. 지금 김명환 회원님이 지금 점수를 잘 따라잡으시려고 지금 심기 일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준 회원님이 좀 약간 지금 어이없이 볼이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침착하게 치시는 회원님이신데 오늘은 잘 안 나가고 어이없는 스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은 팔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그거에 대한 좀 실랑이가 있습니다. 네. 심판이 논외를 했다가 다시 레이스로 넷을 선언했다가 지금 노래 상황에서 지금 포인트가 올라갔네요. 김명화님 3-5에서 지금 노래 상황에서 노래시 아니라 그러니까 넷이 아니라 노래수로 좀 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현재 5-5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혜 씨 말 잘하네. 제가 맨날 뭐 저도 영어 강사니까 맨날 입으로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받은 것 같죠? 아, 받은 것 같은데 포기했네요. 지금 6-5로 역전하셨습니다. 아. 옆에서 김은조 동호인께서 지금 김명화 회원이 지금부터 실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네, 발리로 저렇게 공격하는 게 쉬운 네, 게 아닌데. 맞아요. 발리로 짧은. 네, 게임 볼. 정말 9점 게임은 순식간에 게임 볼이 가기 때문에 점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실시간으로 코멘트.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멘트. 여기.
형국이가 아, 지금 인사하는 명환이 겁나 잘 치는데 형국 씨 맞아요 미안해요 제가 명환 씨 작년에 활동 안 해서 명환 씨 얼굴을 잘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동호인이 다 인정하는 김명환 회원님 자신 있는 회원님으로 오 포기하면 안 돼 김명 지금 세트 수가 1대0으로 지금 1세트가 지금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김명환 회원님 경력이 꽤 되나 보는데요 경력이 어떻게 돼요? 20대 초반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지금 군대 제대 후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하는데 제가 근데 메이저대회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메이저대회 많이 네.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감명 깊게 안 봤었나 봐요. 왜 제 눈에는 안 띄었을까요? 상진이랑 나이 비슷해요. 지금 이번 코트에서 두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코트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회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분. 이번 코트는 네. 지도자들 저기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이병선 전에 선수. 경기도 같이 대회 나가셨던 이병선 선수하고 네 김영환 선수가 발리 플레이도 잘하고 앞으로 동호인부 마스터부에서 입상하겠는데요 보이스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이거 따라가죠? 네, 이준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깊은 런치는 못하고 앞에 볼을 달려가면서 치고 있네요 좀 스쿼시가 런지가 많은 운동이라서 햄스트링 부상 이런 거를 선수들뿐만 아니라 동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햄스트링 부상을 방지하는 어떤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운동 전에 항시 충분한 웜업이 필요합니다. 네, 대부분 다치는 경우가 준비 운동 부족으로 많이 다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서도 다치는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네, 부상이 조금 조금씩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완벽하게 안 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 스트레치를 해줘서 이완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명호 의원님이 그 찬스 볼 때 그 길이 조절해서 세게 랜딩 포인트도 잘 잡고 잘 치시네요. 네네. 강약 조절도 잘하고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하게 치시는 샷. 저 정도 치시려면 네. 적어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은 하셨어야겠는데요. 매일. 아, 나이스. 보통 오른쪽으로 잘, 그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동호인분들을 잘 안 치시는데 그냥 포핸드로 바로 쳐서 하셨네요. 아, 이준 회원님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것도. 아이고. 나이스. 게임볼 아닌가요? 지금 2대
할 때요. 할 때요.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까지 이준 회원님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2세트 8대 0 매치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콩송이 반가워요. 지금 코멘트로 땅콩 최송 회원님이 라면이 오래간만이다 멘트를 날려주셔가지고 제가 대구 가야 되는데 땀 내기가 참. 저 준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저 다 해설 잘해주신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보니까 진호 씨만 저 칭찬하고 아무도 저 칭찬 안 하는데요? 지금, 네, 김명환 지금 현재 몇 명이 몇 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거 다 들어 아니죠? 지금